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IT 대란부터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본격적인 이 후보를 내려놓는 사태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또 빅테크 관련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 시그널들 잘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었는데 어떤 시그널들 보내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상황 어땠을까요?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 지수가 0.93%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81% 그리고 0.71%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형주가 하락할 때 중소형주도 함께 빠졌다라는 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러셀 2000 지난주 가장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는 0.63%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진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조금 전에 2024 올해 대선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었죠.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 이번 주에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타 다른 M7 대형 기술주에는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는데요. 반도체 섹터에 유독 진한 빨강색 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2.61% 내렸고요. 브로드컴도 2% 가까이, AMD가 2%대, 퀄컴도 2%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실 인텔, 반도체주가 내려도 꿋꿋 하게 버텨주던 종목이었는데 이날은 5.42% 함께 급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기타 다른 대형주 보시면 애플이 강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4% 내림세였습니다. 이어서 구글과 메타 강보합 마감했고 아마존 0.34% 하락, 테슬라는 4%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에도 대체로 하락세가 가해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로테이션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로테이션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야 할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건강한 로테이션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대형 기술주가 상승 기운을 잡을 수 있느냐는 이번 어닝 시즌 때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난 주말 사이 많은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11.1% 급락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오류로 전 세계 그런 IT계가 IT 대란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일부는 복구하는 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센티넬1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오름세였습니다.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다른 금요일장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플러그 파워, 처갓개미분들이 한때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미수소연료 전지 전문 기업이 되겠죠. 1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2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추가로 공모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하와이주의 굉장히 핵심 전력 공급 업체가 되겠는데요. 37.33% 아주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보도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수백 건 소송, 산불로 인한 수백 건 소송에 휘말려 있었는데 40억 달러 이상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에 이른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잠정 합의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에 움직인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죠. 코메리카 지역은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순이자 마진이 실적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순이자 마진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사실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10%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이렇게 보시듯이 의료용 로봇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2분기 매출이 20억 1천만 달러로 기록을 했고요. 또 EPS 주당 순이익도 1.78달러로 모두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7%대 큰 폭으로 뛰어올랐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금융주가 되겠죠. 2.74% 하락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EPS 주당 순이익은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혼재된 실적에 주가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 모두 다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5%대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금 4.1%대에서 4.2%대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에너지주의 하방 압력을 가한 원인을 이 WTI의 하락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자 지역의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럴당 78달러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국제금값도 사상 최고치에서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2.33% 하락을 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온스당 2,400달러대도 무너졌네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 어떤 시장 시그널을 따라가야 할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